대구 월성성당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만 새소리도 들리고 소음도 들립니다. 어떤 소음인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칼갈이 이거 저거 한 거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내신 거예요? 저희는 원래는 도원본당에서 분가대 나온 생각인데 도원본당 있을 때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 이런 봉사를 하면 안 좋겠나, 아파트 단지니까 칼 갈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걸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 TG는 저 여기 저 청 구역장님한테 몇 대 보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성당 다니면서 성전 건립기금 오셨는 거는 뭐 참 많이 경험했지만은 물건 판다든지 바자회 하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삼뜻한 아이디어 같으면서도 이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건지요? 이건 선교 목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어요. 선교 목적으로. 아, 선교 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구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이걸 함으로써 가톨릭에 대한 걸 조금 더 홍보도 되고 선당 자체에서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선당이라는 참 이런 취지와 함으로써 가톨릭이라는 참 이 자체가 굉장히 참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참 좋은 곳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칼 갈 동안은 어쨌든 뭐 같이 이렇게 또 우리 그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럼 뭐 굳이 대화를 안 해도 뭐 이 자체를 보면서 예. 뭐 선당 자체도 좀 홍보도 되고 카톨릭 자체도 또 홍보도 되고 또 물어보면은 또 답변도 해드리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돈은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가야 되지. 생일 때 이거 있는데. 이쪽이 제일 고난도 작업 끝내요. 제일 고난도 작업 끝내요. 이거는 이게가 독일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대장님.
살이 너무 날카롭게 달리기 때문에. 예. 사장님들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게. 뛰어 가다가 아마 모르고 또 마음을 쏟았지.